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자와 예술감독, 단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. 오는 2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초대 김정수 예술감독을 비롯해 김영동 전 수석 지휘자와 이동훈 예술감독 등 전현직 지휘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서 시립국악단의 역사를 담은 국악곡들을 선보입니다. 우리나라 두 번째 국악관현악단으로 지난 1984년 5월 창단한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의 계승발전과 창작음악 개발을 기치로 다양한 창작곡 개발과 연주는 물론 음반 제작 등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힘써왔습니다.